선관위, 오늘은 부산입니다. 부산, 그 중에서도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 저를 불러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 계세요. 배당매고 선관위에서 왔습니다. 혹시 신청하신 분 자리에 계실까요? 아, 저야! 반갑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배낭메고 선관위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혹시 신청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제 배낭메고 선관위를 찍는다는 얘기를 듣고 아, 드디어 부산이랑 연제구를 알릴 좋은 기회가 왔다 싶어가지고 네. 지원하게 됐어요.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우선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 하면 위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초품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희는 지풍선이라고 지하철 품은 선관위, 그게 바로 연제구입니다. 이렇게 멋진 연제구 선관위 주무관님을 위해서 제가 멋진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 선물이요? 네. 어? 90년대 원조 꽃미남. 원조 꽃미남 가수 심신님을 모셨습니다. 어, 진짜요? 네. 어? 진짜. 어, 진짜요? 진짜로. 어? 혹시 근데 심신님은 아세요? 아니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일단 연예인이라. 아. 누구서 가지 마. 나 홀로 있으면 외로운데. 그대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먼저 또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신 심신 가수님께 한번 박수 한번 또 한번 이렇게. 감사합니다. Love you. 자, 그럼 이제 또 한번 토크를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김민정 주무관님은 이제 선관위에서 언제부터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2018년도에 입사해서 이제 5년 차가 됐어요. 아, 6년 차. 6년, 아, 6년 차가 됐어요. 네. 지금 처음에는 이제 경상남도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령을 받았고 19년도 7월 달에 이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와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관위 공무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우연히 공직선거법 강의를 듣게 됐어요. 네. 근데 공직선거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 예,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공부를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선관위 업무를 하시면서 좀 보람됐었던 일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첫 발령이 이제 아까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때 개표장에서 이제 그때가 지방선거였어요. 그래서 개표장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한참 왔다 갔다 거리고 딱 개표가 끝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양말이 엄지 발가락 양쪽에 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약간 좀 되게 약간 뿌듯함과 나 진짜 열심히 일했구나. 진짜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스스로한테 되게 막 엄청 발도 안 보여. 양말 빵꾸날 정도로. 그랬었어요. 네. 와, 정말 열심히. 젊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때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인력이 필요할 테고 디테일한 부분을 또 이렇게 맡아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비선거 기간에 선관위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저도 이제 선관위 다녀요 하면 정말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선거 없을 때 뭐 해요? 막 이렇게 정말 많이 받는데 근데 사실 상시 업무가 계속 있어요. 안 바쁜 게 아닌데 안 바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제 위탁 선거도 되게 많이 들어와서 선거 없는 시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네. 나에게 선거란? 나에게 선거란 숙제 같아요. 숙제. 네. 사실 숙제 하려고 하면 너무 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고 막 자꾸 미루고 싶고 근데 하고 나면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이 있죠. 근데 선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이번 선거 또 얼마나 힘들까. 두려움이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선거 업무가 막상 다가오면 막 정신없이 막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딱 이번 선거 끝나면 아 이번 선거도 해냈구나. 그렇죠. 끝났구나. 뿌듯함이 있어요. 뿌듯함이랑 그리고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한층 성장했구나. 그렇죠. 네, 그런 제가 있더라고요. 일반 그 유권자로 투표를 했을 때랑 선거에서 네.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서 일하시고 나서 이제 투표를 할 때랑 뭐 달라진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투표할 때? 사실 유권자였을 때는 그냥 투표소 가서 투표하고 누가 당선됐구나 막 이렇게 생각만 하지 뭐 그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돼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선거 하나하나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왜 사람들이 수명을 깎아 선거를 치른다는 말이 왜 있는지 정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선거 하나하나가 저한테 정말 크게 와닿죠. 그리고 또 유권자일 때는 없었던 그런 선거를 잘 해내야겠다 그런 사명감도 또 생겼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퀴즈를 준비를 퀴즈요? 했습니다. 퀴즈요? 배낭 메고 퀴즈! 예스! 이렇게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네. 정말 좋은 게 바다를 자주 가셨거든요. 그래서 바다 될까요? 네. 자. 국내 최대 해양도시 부산에는 무려 7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네. 7개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7개. 네.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 이름 5개를 네. 10초 안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0초 안에요? 10초 안에. 자. 광안리, 해운대, 송정, 다대포. 마지막 하나. 임랑. 어! 아. 어! 아. 퀴즈 성공!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번 네. 어떠셨어요? 사실 너무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막 얼어붙으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같이 계셔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연재고랑 부산시위원회를 알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뿌듯합니다. 또 오늘 심신님도 함께 해주셨었는데 네.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부산에 오래간만에 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저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다른 지역에서 배낭 메고 선관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